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정대희 멘토 과연 조이맥스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자, 김용준 멘토 이라이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늘 그러면 조이맥스와 이라이콤의 싸움 아닌 배틀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선정 기준, 그리고 어떤 숨어있는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까지 되어 있는지 우리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라이콤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그 TFT LCD의 BLU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그 화면에다가 보여줘야 될 때 뒤에서 빛을 반사시켜 갖고 뒤에서 이제 빛을 발광시켜 주는 거 발광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BLU 쪽인데요. 이제 그 TFT LCD의 BLU 쪽 업종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IT 쪽에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TV나 모니터 쪽에서 그동안 업황이 꺾이면서 대부분 그쪽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라이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소형 BLU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BLU 역할들을 하는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회사는 지금 TFT LCD이기 때문에 굉장히 할인 요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실적이 한 매출이 한 5천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333억 그리고 순이익이 한 280억 정도이기 때문에 IT의 평균 퍼10 정도만 적용을 해도 지금 시가총액은 한 2,800억 정도가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입니다. 이제 1,99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약 이제 한 800억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내년 실적을 좀 봐야 됩니다. 내년 실적을 봐야 되는데 내년 실적은 지금 예상되는 실적이 한 6,200억 정도의 영업이익 440억 그리고 순이익이 376억 정도.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시가총액이 3,800억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2,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12개월 미래가치의 순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최소한 2배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왜 못 가냐? 왜 못 가냐가 이제 그거죠. 결국은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TFT LCD BLU의 시장이 소형 쪽에서 무너질 거냐 안 무너질 거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최근에는 무슨 싸움이냐면 대면적 싸움이거든요. 면적이 커지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분간 스마트폰에서 TFT LCD BLU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기술은 상당 기간 동안은 없을 거라고 지금 보면은 한 2, 3년은 이러한 영업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최소한 할인 요소가 아니라 정상 가격은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이제 2, 4분기부터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태블릿 PC 쪽의 모델 채택과 납품이 시작되면서 그동안의 어떤 성장은 있었지만 성장의 정체된 부분들을 성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 지금 시작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2, 4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다시 살아가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차트를 보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급락을 했던 게 이게 이제 기관들이 그냥 갖다 그 주식을 이제 쏟아붓죠. 그래서 이 물량을 기관들이 쏟아낸 물량에 대한 부분을 소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은 예전에 폭락하기 전의 가격 정도까지만 지금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이 가격은 지금 이제 뭐 차트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용으로 분석을 한다면 결국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거고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과연 언제부터 올라갈 거냐. 근데 최저 바닥에서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고 올라가는 걸 좀 확인하고 이제 턴을 하는 시기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정도가 사실은 매수의 적기인 거고요. 그럼 요 정도 타이밍에서 좀 들어가 갖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 매매 방향까지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매매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현재 가격이 이제 16,350원인데 뭐 이 가격에서 들어가시는 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가는 일단 앞부분에서 저항선에 걸리고 있는 한 18,0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손절을 하면은 추세가 다시 이탈하는
15,300원 정도가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적 가격은 15,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8,000원, 매수가는 현재 시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기관계 쪽에서 특히나 금융투자는 투신 쪽에 조금 매도 압박 좀 있잖아요. 이건 수급적인 당연히 일시적인 꼬임에 그 부분이겠죠.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한번 해결이 된 걸로 일단 봅니다. 크게 봤을 때는 올 연초에 급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이제 기관들 쪽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을 다 해결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됐던 거고, 이제 2, 4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이제 2, 4분기라고 해봐야 이제 내일 모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대면 쪽 태블릿 PC 성장기라고 본다면 당연히 뭐 이라이콤이라는 이런 종목이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점진적인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비수기 쪽에서 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분기부터 성수기 쪽에 진입하면 이제 확장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우리 김영준 멘트의 이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 기대치비 대비했을 때 가격적인 매력 부분이 좀 들어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대희 멘토가 첫 방송, 또첫 출연, 그다음에 본인이 생방송도 또 처음입니다. 오늘 총각딱지 떼는 날인데요. 그첫 번째 종목인 조이맥스, 이제부터 한번 선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이맥스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첫 방송에 어떤 종목을 추천해줘야 되는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 조이맥스, 위메이드 두 종목으로 압축이 됐었는데 결국은 조이맥스를 제가 선택해서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지금 조이맥스가 온라인 게임 개발사에서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고 그게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윈드러너 흥행으로 1분기 흑자 전환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NHN 저팬을 통해서 라인, 기존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윈드러너의 인기가 상당한 열풍을 가져오는 걸로 일단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플랫폼 또 카카오톡 정책이 지금 게임사의 기존의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위주의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책이 하나 나왔죠. 그게 뭐냐면 기존의 게임이 뭐 모바일 게임이 나오면 안드로이드가 먼저 출시가 되고 그리고 애플의 iOS가 그 다음에 두달 정도나 한달 후에 나왔는데 이제 카카오톡 정책에서 동시에 게임을 안드로이드 쪽과 그리고 iOS 쪽으로 동시에 같이 런칭을 해라라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중소형 아니 소형주의 그 게임사보다는 인력과 자원이 많이 있는 이런 위메이드라든가 조이맥스 쪽이 조금 앞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이맥스를 추천해 갖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투자 포인트는 지금 보시면 일단은 뭐 우상향으로 좀 많이 올라오긴 예, 했어요. 우상향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요. 네. 오늘 이 종목을 고르면서 제가 너무 이걸 저녁에 가서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좀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추천 매수가는요. 38,200원 오늘 종가도 그대로 잡아가고요. 손절가를 조금만 좀 길게 잡아서 한 35,0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를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급적으로 봐도 일단 자 차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부분에 보면은 뭐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예, 전반적으로. 현재 부분에 보면 일단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네요. 예, 네.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차이 그 이슈 차익 이슈에 의해서 잠깐 조정을 받고 21선을 안 깨트리고 다시 상승해서 전고 라인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요 자리를 내일도 매수 38,200원 매수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37,500원만 안 깨지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틀 동안 기존에 기관이 쭉 매수를 해오다가 이틀 동안에 좀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개인도 같이 나오면서 그거를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받아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37,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까지 봤는데, 여러분들 들으셔서 37,500원을 우리 정대희 멘토가 조금 긴장을 좀 풀어가면서도 반복을 했거든요. 캐치 빨리 하셨죠?
37,500원 깨지 않으면 내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진입 가능한 거죠? 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뭐 추세 라인 일단 보시면 깨지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N자형이 나오려면 이 37,500원이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종가상. 그래서 38,200원에 매수를 하시되 37,500원만 좀안 깨지면 가져가시고 왜 손절가를 35,000원으로 들었냐? 이거는 좀 이슈나 모멘텀을 봤을 때 쉽게 깨지 37,500원이 쉽게 깨지지 않을 거다. 근데 혹시라도 깨지면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해서 35,000원까지 좀 손절가를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이제 도저히 없습니다. 고객들 만나서 미팅해야 되죠. 장중에 라이브 잡아야죠. 이제 밤에는 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주식 멘토를 통해서 좀 찾아뵙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드래곤 플라이트 정도만 모바일 게임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지하철이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보면 막 계속 달리는 걸 하더라고요. 그걸 하는 곳이 바로 이 위메이드와 조이맥스의 윈드러너였네요. 오늘 저도 하나를 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요,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멘토가 오늘 가져오신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의 조이맥스 우상향 윈드러너의 힘을 받아 매수값 38,200원에 공격 앞으로 단기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좀긴 호흡으로 35,000원 보자. 아까 말씀드렸죠? 37,500원 눌림 체크해보자. 우리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콤입니다. 가격 매력 충분히 있다. 매수가 16,350원에 진입하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5,3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